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AI가 오늘 두 번째 대결의 주인공. 저는 자신 있어요.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은 인간이 더 빨리 포착할 수 있지 않나. 당신의 차에는 폭발물이 있습니다. 표정을 숨기고 김포공항으로 가십시오. 폭탄이 들어있는 차를 저는 찾을 겁니다. 과연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양 팀에서 두 명씩 뽑아서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실행을 하겠습니까? 아닙니다. 모르겠습니다. 제가 선택한 용의자는 AI가 탐지한 후보군은 AI와 인간이 겨루는 고도의 심리 게임. 와, 약간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는 것 같아요. 시작합니다. 엄청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90%의 도전자들은 AI에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. AI가 빈자리를 채울 수 있어 보여요. 제 목표에 500%씩이 났어요. 근데 그런 걸 올라타야 또 수익이 커요. 매매를 참 잘해. 매매를 멈춰놓을 것 같습니다. 20대, 30대가 주식 투자에 들어오는데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. 차트를 보면요. 지금 사는 건 미친 짓이에요.